때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정말 낙심되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질 자가 아니라 또 너는 힘들어 쓰러질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원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만 바라보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인정하시나 Thank you.
Thank you.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돈한 시대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쫓아 우리의 고배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모니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지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수양회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최영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